오늘 저녁 중앙군사분계선 잠복근무에 나갈 성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좌 리진국. 넷. 상사 김창수. 넷. 상사 윤성호. 넷. 중사 오철삼. 넷. 중사 김명복. 넷. 하사 윤태섭. 넷. 하사 차경환. 넷. 장동정 노인동. 넷. 장동정 박상규. 우리의 가슴을 깨고 이 한밤을 지켜도 꿈을 훔치고 이는 심장은 불타네. 조국의 전투선을 지키어 가리라. 강력한 원수로군들 우리를 모여 있다. 세계 끊어지자 대군의 전범을 전국의 전투사를 설명으로 지키리. 중사 동지, 몸을 좀 놓으십시오. 어젯밤에 눈보라가 별로도 심하게 불더구만요. 소대장 동지의 사품을 정리했는데 중사 동지에 대해서 쓴 수첩을 봤습니다. 뭐? 돌아왔습니다. 정치부장 동지는 명보이가 아무래도 김달수의 아들 같다고 한다. 명복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야겠다. 물론 아니긴 하겠지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가. 다 나라가 없었던 탓이지. 오늘 명복이를 비판했다. 내가 아무래도 너무한 것 같다. 아니, 이야기하길 잘했다. 그는 확실히 원수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한지 모르고 있다. 명복 동무. 예.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더구만. 예. 읽어보. 고맙습니다. 명보가 며칠 전에 너의 서대장 동무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오늘 방송에서 그 서대장 동무가 원수놈들에게 무참히 희생되었다는 보도를 듣고 울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에게 사실을 말하려고 한다. 명보가, 난 너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너는 사단 정치부장 동지가 이야기하셨다는 그 정순익 여성의 아들이다. 난 너에게 하늘이 가는 것이 싫었고 그토록 나를 따르는 너에게 넌 내 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너도 나이가 들면 알겠지만 애시중지 않은 자식과 갈라지고 그로부터 남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막힌 일을 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슴 터지는 아픔은 네가 계급적 원수들이 어떤 놈들인가를 잘 모르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명복동. 초소장 동지.
나의 친부모들이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웠으니 우리와 맞선 원수들이 사람의 탈을 쓴 악착한 야수 같은 놈들이라는 것을 미처 모르고 살아왔구나. 개놈들.